참미 예수님, 오늘은 3월 24일 사순 제3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를 나의 칭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 바울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손 눈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이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종말에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하는 복음 말씀을 듣고 있자면 조금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화답송이 노래하듯이 주님께서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1독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열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모양으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선해입니다. 이 선해는 광야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식물로 작은 잎이 무성하며 가지가 매우 얇아 불꽃이 닿기만 해도 금방 타버릴 것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꼭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선에 곧 덤불 속에 사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 광야에 사시면서 불모지에서 약한 존재들 사이에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시나이라는 말도 이 낱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신명 33장 16절에도 주님을 직접 선회 속에 사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여기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덤불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느님을 원망하곤 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야말로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들어 알고 계신 분, 그들 속에 사시는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 하느님 이름이 바로 야훼, 곧 있는 나이십니다. 계시지 않는 어떤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간다면 즉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처럼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에 들수 없습니다. 사순 시기에 판공표 다 받으셨죠? 신자가 아니신 분들은 물론 판공성사를 하진 않지만 신자인 분들은 이 사순 시기에 부활을 맞아 판공표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판공성사를 보았는데요. 저는 고해성사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자주 보지 못해서 판공표를 받고서나 고해성사 보고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신부님께서 고해성사를 자주 볼 것을 권유하셔서 그 후로는 한달 안에 최소한 한 달을 넘지 않고 보통은 1주, 2주 예,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해성사를 자주 보지 않았을 때보다 자주 볼 때가 오히려 고해할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고 깊이 묵상하게 되니까 제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판공표 아직 성사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고해성사 보시고요. 또 자주자주 고해성사 보셔서 회개하는 삶, 내 삶을 꼭 돌아보고 성찰하는 삶 사셔서 주님의 나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만나 뵐게요.